오늘은 김장후에 보쌈, 돼지보쌈을 제가 저만의 레시피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닦았어요. 네? 고기를 한번 닦았어. 그 다음에 물을 끓여보세요. 이 정도 버, 이 정도 붓고, 찰랑찰랑보다. 그리고 그냥 불을 켜. 이렇게 안 켜지면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늘 이거 중간별불 항상 안전하게 중간별불 이렇게. 자, 불이 붙었으면 센 불 안 돼. 중불로 일단은 끓여. 네? 끓여. 까뜨. 자, 어느 정도 끓었어요. 이게 팔팔 끓으면 안 돼. 그 정도 뽀글뽀글 올라올 때 꺼. 팔팔 끓으면 왜 안 되냐? 고기의 그 고유의 맛이 딱 빠져버린단 말이지. 네, 그리고 여기다가 채반에다가 이게 담어. 그리고 헹궈. 헹궈라고는 이렇게 헹궈 다음에 냄비 헹궈야 되겠죠? 같은 냄비에 끓일 거니까 닦아야지. 닦아요. 아유, 찬물에다가 손실에 빌리겠어요. 내가 찬물에다 빼고, 아유, 손실에. 예, 그치. 그리고, 저는, 그냥 이물 먹어요. 아리수. 생수나 이런 거 사다가 하시는데, 나는 이물 먹어. 아리수 사람. 됐어. 오세요. 물을. 이 정도, 아까보다 좀 많이. 아까보다 조금 많이, 이 정도. 이 정도 해야지. 넣어야 될 게 있죠? 월계수잎. 향을 잡아주는 월계수잎. 뭐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 마늘. 마늘을 통으로 저는 안 넣고 반 썰어 넣습니다. 마늘, 그, 액이 좀 더 이렇게 퍼지도록. 이게 다 냄새 잡는 거예요. 그리고, 생강. 이걸 넣으면서, 생강을 넣으면서 노래를 꼭 불러줘야 돼. 생각난다. 그, 어이씨, 어렵네. 그 오솔길. 그대가 만들어준. 생강 아끼지 말고 넣어. 다 넣읍시다, 씨. 남기남. 얼마 된다고 남기남 다 넣어야지. 됐어. 생강 넣었죠? 소주 반병. 아, 소주 반병 넣을 걸 생각하고 물을 좀 덜 넣을 걸. 반병. 뭐, 한 병 다 넣으셔도 되네. 저는 반병만 넣겠습니다. 어머! 반병인데 훅 들어가 버렸네. 아, 피 같은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가루가 있으면 커피가루를 넣는데, 커피가루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된장을 넣겠습니다. 어? 막된장. 이빠이 넣어, 이빠이. 아끼지 마라. 아끼면 똥 돼, 된장은. 잠깐만 볼까요? 어? 있었어요. 네? 커피가루 넣어야 돼. 이것도 향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색깔을 조금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요. 조금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응? 너무 하얀색이면 먹음직스럽지 않거든. 약간 갈색 빛이 좀 나줘야 우리가. 응? 향도 잡아주고 커피가 색깔도 잡아주고 그런단 말이죠. 자, 이렇게 넣고 이제 준비 완료야. 완벽해. 이걸 다시 올립시다. 이제 물이 좀 많으니까 센 불로 갑시다. 처음부터 센 불로 갔다가 중간에 제가 불을 줄일 거예요. 어? 중불로. 그러다 막판엔 약불로. 예? 그렇게 줄일 겁니다. 이건 영상에 안 잡힐 거예요, 불 줄이는 건. 네, 그럼 이제 기다리면 돼.
무슨 말 하실지 아시지? 자! 맛있게, 색깔 우러나면서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냄새도 겁나게 구수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누구랑 먹을 거야, 이거, 이거? 응? 이거 여친이랑 먹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으아. 아유! 응, 계집이게. 응? 아유. 자, 조금 더 끓이겠습니다. 자, 문을 닫아주세요. 까따! 쫙! 됐습니다. 예, 아주 그냥 한 40분 푹 우러냈어요. 예? 한번 봐주세요, 여기. 아유, 죽어, 죽어. 이제 썰어보겠습니다. 미쳐버려, 미쳐버려. 이거 어쩔 겁니까, 이거. 이거 항상 먹을 때는 한 조각씩 썰어서 먹고, 다 먹으면 또 꺼내서 썰어서 먹고. 이유는 아시겠지? 자, 썰어 보겠습니다. 고무장갑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야 돼요. 최대한 슬라이스로 썰어야 맛있어, 이게. 최대한 슬라이스로. 슬라이스. 아, 실력이 안 되네. 이 슬라이스로. 써는 건 내전공이 아니라서 이게, 아. 이거를, 살코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조금 이쪽을 뺍시다, 이만큼. 살코기를 먹고, 먹기 좋게. 자, 그리고 이걸 썰어. 뜨거우니까 포크를 딱 잡아. 아, 이게 보기도 좋아요, 먹기도 좋잖아. 그렇지, 슬라이스. 잘 온다, 씨. 어떤 남이인지. 아, 겁나 뜨겁습니다, 씨. 아, 살코기 썰어 보겠습니다. 겁나 뜨겁습니다. 자, 그럼 식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팔로우 하지 마세요. 까뜨! 예! 식탁에 왔습니다! 먼저 소주가 없으면 안 되겠죠. 소주를 여기다가 따라. 저는 항상 이렇게 얼음을 타서 먹어요.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크다. 너무 큰데. 그만큼. 먹음직스러워야지. 요거 굴, 속. 이걸 얹어. 그리고 속. 얹어. 자. 이건 될 겁니까? 아. 안놈이 이거 만드는지 몰라도. 정말 맛있어. 끄고 들어와, 끄고 들어와, 까뚜!